이렇게 여러분, 요 브러쉬, 우드 브러쉬가 거의 홈쇼핑에서 드리는 게 아마 얘가 원조일 거예요. 맞아요. 지금 다른 데서 보시는 건 미투 상품, 따라하는 상품일 수도 있어요. 퀄리티가 다릅니다. 이 모질의 퀄리티, 천연모고, 이 우드가 다 깎여져 있는 이 느낌이며, 이 길이. 그래서 뭐가 좋냐면요. 얘를 가지고 등을 할 때, 저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등드름이거든요. 기름때. 등 너무 개운하게 잘 되는 요 맛은요, 여러분. 네. 이 아민이 못 따라와요. 얘를 오늘 두 개를 드려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, 꼭. 제가 맞아요. 하는 걸 보여드리자면, 네. 자, 일단 다리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얘를 요만큼, 콧물만큼, 정말. 이렇게 막, 그러면 얘가 이 흐르는 속도 보이시죠? 이 진한 맛. 고농축. 그리고 얘가 이제 물과 만나면 네. 이렇게 거품으로 싹 바뀝니다. 한 번에 되게 풍성하게 올라와요. 그리고 브러쉬를 활용해서 여러분 이제 문질러 줍니다. 저는 시원해. 뭐가 좋았냐면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네일을 한번 이렇게 붙여봤거든요. 네. 근데 요거를 잘못 붙이면 요 사이사이에 때 끼고 예쁘지가 않잖아요. 맞아요. 끼고. 고로 발꼬락 사이사이, 발바닥 사이사이. 요즘에 어디 뭐 보니까는요. 이게 발바닥 닦는 어떤 막 패드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얘로 이렇게 시원하게 다 닦으시면 돼요. 개운해. 그리고 발 뒤꿈치며, 그다음에 발목이며. 샌들 많이 신으니까. 이런 데며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발 네. 뒤꿈 여기 있죠. 무릎 종아리. 오. 여기가 여러분 매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꽉 막혀요. 땡땡 그래서 뭔가 땡땡해서 힘들어서 밤마다 와서 병으로 미시잖아요. 자다가 깨요. 그런데 얘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사지가 되고 무릎까지 보세요. 한 번 더 물 묻힐까요? 와. 거품이 또 미친 듯이 안쪽에 온천수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. 묵은 때 부풀리죠. 오, 아주 좋아, 좋아, 올컴플렉스로 좋아, 좋아. 쏙 빼죠. 네. 아, 이거 딱히 물로 세안하잖아요. 네. 그러면 파이보드란 느낌? 야들야들한 느낌? 아니 그 나는 뭐가 좋았냐면 향이요. 여러분 아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콘래드 호텔의 입점 브랜드거든요. 어메니티, 네. 그래서 이 향 자체가 호텔 향, 스파 향 이런 향 자체가 너무 럭셔리하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. 싹 옮기고 나서 이렇게 물기를 닦아줬을 때 이 느낌이요 여러분. 네. 너무너무 어머 뒤에 다리랑 보세요. 뒤에 다리랑 비교해보세요. 어머 갑자기 광이 뭘 따로 안 발라도 너무너무 촉촉하고요. 그쵸? 그러니까 이 브러쉬로 매번 닦는 게 아니라 브러쉬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그냥 소량만 샤워볼에 하셔도요. 거품이 네.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. 촘촘하게. 저는 솔직히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씻어요. 너무 더우니까. 네. 그러면 샤워볼에도 안 하고 그냥 손바닥에 문질러서 그냥 겨드랑이며 부부분 겹치는 데만 하고 후루룩 닦아내면 네. 로션 안 발라도 촉촉하고 오,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개운하게 응. 뭐 바를 수 없잖아요. 특히나 맞아요. 뭐 바깥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응. 자극적으로 빡빡 뭔가 문지를 수 없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 브러쉬로 한번 해보세요. 저희 오늘 브러쉬를 대박이야. 모든 분들께 두 개를 드리는데 사실 대박이에요. 두 개 드린 날보다 못 드린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. 그럼요.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. 네.